많은 분들이 유튜브 수익 창출을 원하실 텐데요. 채널의 수익 창출 조건은 구독자 1000명, 한 달 동안의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조건도 달성하기 꽤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애드센스의 계정 심사와 유튜브의 채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높아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에서 어긋난다면 수익 창출이 불가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입니다. 많은 채널들이 기존 저작물을 재사용하여 콘텐츠로 제작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유튜브가 제시한 수익 창출이 되는 범위와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허용되는 범위. 1. 직접 만들지 않은 콘텐츠의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한 버전. 2. 평론가 리뷰의 일부인 다른 사람의 콘텐츠 클립. 3. 직접 대사를 바꾸고 더빙한 영화의 한 장면. 4. 선수의 성공 또는 실패 장면을 설명하는 스포츠 경기 다시 보기. 5.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반응 동영상. 6.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의 줄거리 또는 해설을 더한 편집물.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1. 다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2.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 3.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의 클립. 4.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 5. 다른 사람의 콘텐츠 홍보. 재사용 콘텐츠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창조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튜브에서는 상당한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 편집으로는 타인의 콘텐츠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으나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면 비로소 드디어 수익 창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본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게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무시한다면, 저작권 위반 경고 3회를 받으면 해당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될 모든 채널이 해지 대상이 됩니다.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이걸 왜 제가 다 알고 있냐고요? 수년 동안 구독자 1000명 달성했는데 저작권 위반 때문에 수익 창출이 거절되었거든요.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